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분정 방송입니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예쁘게 물든 가을입니다. 풍경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쌀쌀한 날씨와는 반대되는 따뜻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 700 평창 분정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제4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제4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대성공을 거두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펼쳐진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 총 8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연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약 한 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절임 배추는 140톤, 포기수로 따지면 한 7만 포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근으로 따져서 만 천여 근, 그 다음에 무는 만 6천 개 정도가 소비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75% 정도 확장이 돼가지고 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축제에는 6만여 명이 방문, 100여 톤의 김장을 판매된 것에 비해 이번 연도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방문해 높은 김장 소비를 보였습니다. 축제장에 절임 배추와 양념 및 도우미 등이 준비됐고 시중 판매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담가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된 것이 성공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우리 고객들이 많은데 제일 우리 많은 고객은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춘천이나 뭐 이런 대도시 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많고 수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KTX역이 생기는 바람에 그걸 타고 김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단체 관람객이나 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창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고랭지 농산물이라는 그 고랭지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그 배추나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해발 700m 고산지대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만이 갖고 있는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과 쉽게 무르지 않는 우수한 품질도 한몫했습니다. 한편 김장축제는 단순히 배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인 고랭지 배추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김장축제장에서 함께 운영한 농특산물 판매장도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배추와 사과, 버섯, 더덕 등의 농산물과 가공품 2억여 원이 판매돼 평창 지역 농가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수확은 평창 농가의 지속적인 판로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우리 8개 읍면에서 골고루 우리가 고춧가루하고 절임 배추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그 농가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절임 배추 농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축제를 통해서 단골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농가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찾으신 방문객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모두 우리 김장 축제가 큰 효자다, 농업에 대해서는 큰 효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더불어 김장 담그기와 병행한 미술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동 고속도로와 KTX 강릉선 등 교통의 편의성도 축제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편 축제위원회 측은 지역 내 사회단체와 함께 부르 이웃돕기 김장김치 300상자를 만들어 기증함으로써 올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완벽한 축제가 되고 더 완벽한 위생 상태가 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11일간 펼쳐졌던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일품인 평창 고랭지 배추로 많은 이들이 월동 준비를 마쳤는데요.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적인 김장축제를 기대해봅니다. 해피치백 심혜인입니다. 평창 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2일 대화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산림재해 일자리 인력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림일자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사태 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 및 심장재세동기 사용법 등을 배웠고 재난 시 안전교육, 심정지 예방교육 진행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산림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은 지난 12일 박림면 복지회관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매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진행됩니다. 박림면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 담근 500포기의 김장김치는 포장박스에 담아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주시는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박림면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면온 오케스트라 2019 제5회 정기 연주회가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펼쳐졌습니다. 면온 오케스트라는 2015년 면온 초등학교에서 창단했으며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주변 초중고 학생들까지 확대해 개방형 교육 과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올해 5번째 연주회로 이날 프로그램은 면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이 연주하는 나비아로 문을 열어 총 12곡의 연주를 선보이며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연주회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면온 초등학교장은 공평지역의 자랑거리로 면온 오케스트라가 손꼽힐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함께한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주회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의회는 평창 농업 발전을 주제로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대강당에서 주민 대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농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변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했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 확보를 내용으로 한 토론이 펼쳐졌으며 주제 발표 후에는 자유 토론을 통해 농업 여건 개선과 정책 건의 등 농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관계자는 경제 발전으로 농업 환경 또한 좋아졌지만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대 평창 캠퍼스와 대화 농공단지에서 평창군 기업 유치 전문위원 팸투어가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기업 유치 전문위원과 기업인을 초청해 직접 산업과 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인하고 투자 유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주요 시설을 방문하고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 안내 등이 이루어졌고 인적 교류 강화 및 투자 정보 발굴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평창군의 투자가 늘어나면 군내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도 증가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 의소대, 전기안전공사 등 화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도 참여해 화재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는 소방 안전 교육과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이 이루어졌고, 본 행사에서는 명예소방관 위촉식,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교육이 이루어져 화재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필수 응급 교육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5일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2019년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처리 및 응대 예절 등 사례 실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쌓는 계기가 됐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매년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의 발전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에서 한국환경운동연합 평창군지부 창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창군의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환경운동본부 평창군지부 현판식 및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창립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후에 환경운동 선언문 낭독식을 갖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 평창군지부가 창립돼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평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11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각형 주차 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새로운 주차 가능 표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11월 한 달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를 실시합니다. 읍면과 관공서, 경로당 중심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관내 커피숍 9개소를 선정해 감염병 예방 테이크아웃 컵 홀더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에 나섭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대관령 복지회관에서 사랑의 김장 당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배추와 무는 사회단체와 대관령면 사무소가 함께 재배한 재료로 김장을 담갔으며, 소중히 담근 김장김치 700포기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평창군에서 김장 채소 쓰레기를 소각용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부피가 큰 김장 채소 쓰레기를 소각용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